내가 모르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드시지 말고, 모를 때는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건강하게 돌아오느라.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아무 말도 할게 없으니, 너가 건강하게만 돌아오느라. 그리고 덩어리 한번 탁탁 쥐주면 끝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말은 지가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놔두십시오. 좋은 말을 만들어 갖고 하려고 들지 말고, 이것이 최고의 바라는 거거든요. 부모라면 어떻게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겠죠. 그걸 솔직하게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솔직하면 돼요. 건강하게 돌아오면 이것이 부모가 최고의 지금 바람이지, 뭐를 더 바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말하세요. 너가 건강하게만 돌아오너라. 그러면 자식이 내한테 떨어져서 어디를 갈 때는 내한테 시간이 남습니다. 그럴 동안에 내가 못했던 공부도 하고 내가 못했던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갖고 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놨을 때 자식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 보니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게 자식이에요. 내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지. 우리가 산만한 것은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이거보다도 그게 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거에 아직까지 중요성이 여기 더 재밌지를 안 하는 거죠. 이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듣느냐 하면, 요걸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밌게 들어라. 재밌게. 선생님 공부를 하는 것은 재밌게 하십시오. 재밌게 해도 이거 법문 나중에 안 뺏어가니까, 나중에 또 들어도 되니까. 지금 다안 들려도 재밌게 들으라는 거지. 뭐든지 재밌게 하십시오. 재미없는 건 하지 마. 법문 듣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때려치아 뿌리. 재밌는 것부터 골라가 들어요. 그래, 재밌으면, 여기 듣다가 보면 다른 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요 법문이 너무 많으니까. 내 근기에 맞는 것도 있고, 내 근기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직 내가 모를 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내가 재밌는 거를 먼저 이렇게 딱딱딱딱 골라가야 그거부터 들으라는 얘기죠. 그걸 듣다가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넓어져요, 이게. 그래가 다른 걸 들어도 이것도 재밌고, 나중에 어느 정도 듣다가 보니까 뭐든지 들어도 재밌다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만큼 커버린 거예요. 공부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이해가 되다 보면 사람들 말하는 게 이해가 다 돼요, 이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사람 말을 이해를 하다가 요걸 자꾸 이제 이해하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한테 조금 이해시켜 줍니다, 이래. 요래 해갖고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걸 이해시켜 줄수 있느냐. 요것이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의 사람과 아래 사람은 상대가 나를 이해시켜 줘가지고 내가 그걸 받으면은 내가 아래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상대를 이해를 시켜줘서 저 사람이 감사를 느끼면 내가 윗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 위아래가 되는 거지. 실력의 위아래는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잘났다고 힘세다고 위사람이 되는 게, 이거는 힘의 위사람이지. 실력의 위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한테 이해가 잘 되게끔 내가 전달할 줄 알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고,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권위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돼 있어. 자만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은
산만 할 때는 산만 하도록 하되 재미있는 거를 골라서 내가 그걸 먼저 접하라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절대 산만 안 합니다. 내한테 재미있는 거는 산만 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조금 덜 가고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내가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모든 공부든 재밌게 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라는 거죠. 이해되는 거, 재밌는 거,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 요거부터 골라서 내가 들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